자, 두 번째, 도망칠 이노큐. 최근 구매 후기 몇 가지 이걸 드리겠습니다. 늘 광고 보면서 망설였는데 76세 어머니가 잠을 잘 주무신지 잘 못 주무신지 너무 오래돼서 일단 한 박스 주문해봤습니다. 드신 첫날부터 숙면을 취하시고 컨디션도 좋아지시니 너무 만족스러워 다시 세 박스 재주문합니다. 어머니가 이거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거냐면 매우 만족해하십니다. 저도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혹시 구매에 대해 망설이시는 분이라면 참고하세요. 아, 두 번째는 핏빛. 핏빛이라고 이렇게 손목에다 차고 자는 스마트 뭐 웨어러블 용품인데요. 이거 참 이제 자는 시간과 질 이런 것들 다 측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핏빛을 착용하고 잠을 자면 수면 질 체크가 가능한데 먹기 전 80점 정도 되고 깊은 수면 시간이 30분, 40분밖에 안 나오던 것이 이노큐를 먹은 후에 90점을 넘어가고 깊은 수면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나옵니다. 이런 수면의 변화가 주는 삶의 질의 변화는 많습니다. 우선 짜증이 줄어들고 아이들과 좀 더 잘 놀아줄 수 있게 되더군요.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요. 부부 사이가 왜 좋아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잠을 자니까 빨리 잠들어지니까. 아, 네, 싸울 시간이 주니까. 아, 완전히 강추합니다. 바로 잠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깊은 잠이 늘어납니다. 또 다른 후기입니다. 잠이 부족한 분들 아니군요. 이거 후기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잠이 부족한 분들은 많지만 보통은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꿀잠을 잘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보낭칠 이노큐는 자고 싶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서 개운치 않은 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특히 수면제를 장기 복용 중이거나 수면제 복용을 고민하는 분들께 보낭칠 이노큐를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수면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금단 현상이나 우울증 등이 올 수 있죠. 보낭칠 이노큐는 제주산 황칠나무와 오가피를 주원료로 만들어 몸에 부작용이 없는 생약 성분입니다. 잠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딱 한 달만 보낭칠 이노큐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김용민닷컴에서만 압도적인 최저가로 판매 중입니다. 특히 5월 한 달간 다정한 특가 이벤트로 이미 최저가였지만 더욱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잠 때문에 힘드신 분 수면제 복용 전에 꼭 보낭칠 이노큐를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정가 8만원, 인터넷 최저가 59,900원, 김용민닷컴의 압도적 최고가 최저가군요. 최고가래. 김용민닷컴의 압도적 최저가 49,400원. 아, 거의 야. 절반 가격에 모시고 있습니다. 형님, 이거 뭐 계획한 거면 정말 최고의 계획이었습니다. 예. 이게 압도적 최고가면 최저가는 얼마란 말인가. 최고로 기분 좋아지는 가격, 최고가. 아, 좋다. 아이고, 마무리 멘트 아주 좋았습니다. 그거 다 드시게요? 진짜 잠아요. 아, 저 이거 먹어봤는데 진짜 이거 졸려요. 지난번에 전 사실 방송은 지장이 없었는데 먹고 집에 가는데 차에서 졸려갖고 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대리운전 불러야 되나 고민했었습니다. 오늘 운전은 안 하고 왔기 때문에 아, 드셔보세요. 차처럼 가면. 이렇게 그냥 차 드시면 따뜻한 물에 차서 좋더라고요. 먹으면 더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요. 네. 많이들 사용해 보시고요. 그런 분 추천해드려요. 사실 수면제가 진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몸에 안 좋잖아요. 근데 수면제를 이제는 왜냐면 못 자면 괴로우니까 한번 먹어볼까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전에 이거 한 번만 시도를 해보신 다음에 수면제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잠이 안 오면 또 밤에 술 한잔 하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럴 사실 경우에도 몸이 안 좋아요. 네네. 네. 잠이 더 안 오죠. 그런가요? 술을 어설프게 술 먹으면 잠이 더 안 와요? 어설프게 먹으면. 아니, 어설프게 먹으면. 네. 아, 많이 먹어야 돼. 근데 보통 이제 포도주 같은 거 한두 잔씩 먹고 뭐 꼬냑 마시고 자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그 뭐 그렇게 저 잠이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돈이 없어서 꼬냑 못 먹겠는데. 와인이나 꼬냑을 한 잔 마시면 한 잔 더 먹고 싶어요. 꼬냑은 비싸.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중해야 됩니다. 머리를 대면 4초에서 16초 사이에 자기 때문에 와, 그거 진짜 축복인데. 아니, 선거 때는 정말 그랬어요. 워낙에 새벽부터 피곤하니까 딱 누우니까 자더라고. 그러니까요. 한 번도 안 깨고. 근데 저는 머리를 대면 진짜 누우면 이상하게 생각에 나래를 펼쳐서 어머 꼬마 철학자. 네, 그 결국 우주까지 가요. 저 혼자 스스로. 황교안 대표까지 가는 거 아니고? 거기 이때 지구에서 만났죠. 예, 지구에서 만나고 우주까지 막 나래를 펼쳐다 보니까 잠을 못 자요. 어린 왕자도 만나고. 아, 그런가요? 네. 그럼 김용민닷컴에서 보낭칠 이노큐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시고 리얼 후기를 한번 준비해서 다음번에. 아, 제가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안 먹고 이거 집에 가져가서 하나씩 먹고 자거든요. 아. 근데 진짜 잠이 잘 옵니다. 아. 제가 이건 뭐 보장할 수 있는 네, 그런 제품이에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잠 안 오는 네. 분들. 보낭칠 이노큐 압도적 최저가 49,400원에 김용민닷컴을 통해 만나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뭘 해도 되고 안 되고의 또 요즘 대표적인 스토리 중에 하나죠. 윤미향 당선자 내일 이제 기자회견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이제 녹화 시점으로 목요일이고 금요일에 기자회견을 할 건데요. 뭐 사퇴 얘기는 없다라는 정도가 지금 취재가 되어 있는 상태로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지금 윤미향 당선자 논란 관련돼서는 지난주까지 나온 것 말고는 그 이상의 더 이슈는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 상태라서 뭐 제가 그 얘기를 더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관련돼서 언급을 하시면서 이 문제가 박근혜 때 이 피해자들하고 더 협의를 하고 문제를 풀었으면 합의에 이를 수도 있었던 문제 아니냐라는 말씀을 던지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생존자들이 계실 때, 그러니까 누구나 다 모두가 다 만족하는 100이라는 성과는 낼 수 없지만 그래도 이게 어느 순간에는 한번 역사적 매듭이 맺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예전엔 저희가 이 얘기를 꺼내질 못했는데 이번 이 논란을 거듭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문제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지, 사실 이게 국가의 책임을 시민단체에 너무 오랫동안 떠넘겨 놓은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제 국가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번에 이용수 할머니가 1, 2차 기자회견을 하고 이러면서 한일 관계 이 문제 풀긴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왜냐하면 일본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요. 네네네. 일본 언론은 그 완전히 지금 그 이용수 할머니나 정의연이나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의혹 제기, 이걸 계기로 이건 문재인 정부가 문제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일본 일부 언론은 이걸 윤미향이 북한의 스파이다까지 나간 언론까지 생겼어요. 그리고 일본이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발언은 하지 않지만 비공식적인 발언을 통하여 이제 일본 관료들도 사실 그 언론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사안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진 않는다. 이거는 명백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기본 입장이 네. 공인을 사퇴하라고 할 때에는 의혹 제기만으로는 안 되고 그 의혹 제기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취재를 했는데 근거가 나온 게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는 뭐냐, 사법적 판단이 안 나오고 검찰 수사 끝나기 전에 그렇게 뭐 탄핵되지 않았냐. 그때 태블릿 PC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증거가 있었죠. 예, 태블릿 PC가 결정적 증거가 돼서 거기에 외교 그 무슨 뭐 문서들이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 직책도 없는 강남 아줌마에게 국정을 쉐어한 것이 드러나서 탄핵당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의혹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한 열흘 동안 윤미향 당선인이 대응을 안 했잖아요. 그 이유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초기에 윤미향 당선인이 이걸 좀 쉽게 보고 대응을 했었죠. 예, 그게 초반에. 대응이라기보다는 네네. 그냥 언론에 나와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즉각 대답하다 보니 이게 어떤 거는 20년 전 일이고 막 이러다 보니 이렇게 대답이 이렇게 전체 큰 틀에서 대답을 던지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말 바꾸기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개별 대응을 자제하고 그 30년 전부터 지금 검찰이 회계 장부를 다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통장 정리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통장 계좌를 다 공개하면 이거는 뭐 별 문제가 없을 텐데 변호인들이 말렸다고 합니다. 조국 그 사태 때도 변호인들이 조국 장관한테 절대로 대응하지 말라고 이게 재판에 불리하다 이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논리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런 정치적인 사건은 대응을 야무지게 안 하고 재판에 가면 이게 이미 여론 재판이 끝난 그렇습니다. 상태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내일 좀 야무지게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 부분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내일 기자회견이 있죠? 네네. 있죠? 예, 예. 일단 뭐 내일 기자회견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지금 제기된 의혹들이나 또 뭐 언론이 제기하고 있고 또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설득력 있는 소명이나 해명이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여론을 설득할 수 있냐 관건일 거라고 보고, 이거는 이제 사법적인 절차나 책임하고는 조금 다른 영역의 문제예요. 네. 정치인으로서 일종의 정치적 책임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이 좀 아쉽다는 거죠. 늦었다. 이미 이게 이제 20일이 넘게 흘렀어요, 시간이. 네. 그 사이 이용수 할머니가 두 번을 기자회견을 했고.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쨌든 당사자가 나서서 시시비비에 대해서 답할 건 답하고 해명할 건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확인이 먼저다. 그 틀린 말 아니죠. 당연히 사실 확인이 먼저고. 그렇죠. 그리고 의혹이 그냥 의혹만 가지고 뭐 사퇴하라고 할 수 없는 얘기도 맞죠. 뭔가 나와야지 구체적인 네. 근거가. 근데 그 사실 확인을 어떤 사법적 절차와 그 판단의 영역으로 밀어버리면 사실은 저는 그거는 이 정치인으로서나 공당으로서 충분한 태도는 아니라고 봐요. 사법적 판단 이전에 정치적으로서 정치적으로 해명하고 또 이 의혹을 해소할 건 해소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점을 뭐 정의당에서도 그리고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도 지적을 하거나 촉구를 했던 거고 저는 한일 관계는 아베 정권 하에서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이 정권 교체가 돼야 돼요. 근데 정권 교체는 거기는 이제 정당 간 정권 교체는 없어요. 그렇죠. 내각이 바뀌는 거죠. 내각이. 예. 그러니까 지금 아베가 코로나 19 때문에 약발도 많이 떨어졌잖아. 지금 이제 지지율 많이 떨어졌던데요. 최저치예요. 역대 지금 자기 집권 기간 중에. 그러니까요. 집권 기간에 실제로 코로나 19 대응을 제대로 못했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일본 시스템의 취약점들이 이번 기회에 드러나고 있고 생각해 보세요. 2015년에 박근혜 정권 시절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했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고 이 일본 정부에서는 내밀어 카드를 내밀었고 그걸 네. 받았어요. 근데 아베가 한 입으로 두 말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사실은 아베가 좀 치사하게 나온 게 있는 거죠. 우리 한일 무역 갈등 문제는 이거를 역사 문제나 정치 문제를 경제 문제까지 끌고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무역 분쟁을 일으켰는데 뭐 결국 자기가 이득 본 것도 없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 지소미아를 폐기하니 많이 이 갈등이 최고조까지 갔었는데 근데 그런 전체 과정을 보면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정부가 책임지고 풀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는. 그리고 한일 간에 누적돼 있는 어떤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일 기본 그 합의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몇 차례 이제 합의가 있었던 거잖아. 그리고 일본 측의 입장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렇죠. 이 위에서 뭔가 한 걸음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내려면 지금 아베 내각하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일 관계를 뭐 그냥 계속 이렇게 냉전으로 가져갈 수는 없고 관계 개선도 시도하고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또 우리 입장에서 뭐 일본하고 경제적 그 관계나 정치적 교류나 이걸 완전히 단절할 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유지하되 이 문제에 있어서 뭔가 좀 기존의 흐름과는 다른 진전. 이 1960몇 년입니까? 그때 한일 기본협약이나 지난 박근혜 시절의 위안부 합의와는 좀 다른 그런 역사적 진전을 이뤄내려면 아베 정권 하에서는 불가능하다. 그건 맞고 제가 그 본의 아니게 그저께 어저께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기사 봤습니다. 그 이유는 언론이 왜곡 보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의도와 다르게 발표가 났죠. 네. 네. 그거는 그리고 그 독자들도 제가 이번에 정말 깨시민 되셔야 돼요.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가 한 말을 언론이 보도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났는데 제목 장사도 하고 그냥 뉴스쇼는 떠 있었어요. 계속 동영상에. 그거 들으시면 되는데 안 들으시고 계속 이제 욕을 했대요. 네, 그런데 보고.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몰랐어요. 너무 바빴기 때문에 욕먹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욕하신 분들은 효과를 못 보신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뭐를 느꼈냐면 그러니까 핵심적인 의혹이 안성쉼터였습니다. 그런데 안성쉼터의 경우는 이상했어요, 제가.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그 보도가 나오자마자 취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펜션 건축 전문가, 그다음에 시행사, 시공사. 그러다가 안 풀려서 제가 직접 그 매도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찾았어요. 매도인의 그 집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내준 세무사를 찾았어요. 그래갖고 자료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원가가 7.7억이 들어갔다는 거 확인했어요. 자료로. 그리고 집을 매각하는 과정도 거기 화장터가 들어온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쪽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4.2억으로 판 게 싸게 판 건 아니에요. 그건 적정가예요. 그걸 다 확인했고 부동산 쪽에도 9억에 내놓은 집이었다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이게 언제 나왔냐? 그 매도인이 뉴스공장에 나와서 억울해서 두 번이나 나와가지고 얘기한 다음에 세계일보가 이걸 취재해서 제가 말한 그대로가 어저께 나왔습니다. 보도가. 네. 그래서 이 논란이 끝났어요. 네.
그런데 가장 악질적인 게 뭐였냐면 곽상도 의원이 윤미향 당선인이 2012년에 경매로 집을 사잖아요. 그런데 그걸 현금으로 사야 했대요, 그때. 그런데 아니, 경매는 현금으로밖에 못 사요. 그러니까 예. 2012년 전 경매를 안 해봐갖고. 경매는 10%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예, 나머지는 낙찰되면 나머지 현금으로. 네, 네 그렇게. 네네. 그래서 현금으로 다 샀단 말이죠. 그런데 그 현금이 어디서 났냐. 안성쉼터 비싸게 사고 싸게 팔아서 그 차액을 너 횡령했다. 아주 단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경매 받은 건 2012년 3월이고 4월에 이제 잔금을 치렀고요. 안성심도 돈이 정의연의 기부금이 입금된 게 2013년 9월 5일입니다.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성립이 안 된다라고 의혹을 해명했어요. 그랬더니 집 다섯 채 샀다. 마치 집 다섯 채를 동시에 사서 갖고 있는 것처럼. 이게 1995년부터 2017년까지 22년 동안 세 가구가 윤미향 내, 그 다음에 윤미향 어머니 내, 윤미향 시집에서 집을 다섯 번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세 채가 있겠죠. 이게 뉴스거리가 됩니까, 이게. 그래서 그럼 집을 그 현금으로 사지 뭐로 사냐, 카드로 사냐 그랬더니 왜 대출을 안 받냐. 그 윤미향 그 시어머니 집 빌라 8,500만 원이거든요. 그 8,500만 원짜리 빌라가 대출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민원연 하면서 2억짜리 집은 살 수 있었어요. 우리 너무 그렇게 거지를 보면 아니, 그리고 안 돼요.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 마치 부인 혼자 시민운동 갖고 집을 산 것처럼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대표적인 따옴표 너절리즘이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저는 정의당은 뭐 그렇다고 쳐요. 당이 다르니까. 민주당 내 분들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현역 의원이고 한 분은 당선자고 그래서 보좌관 9명이에요. 저 혼자 일주일을 판 이 정도는 보좌관 2명만 풀어도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작업 안 하고 언론이 막 의혹 제기하니까 이래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침 신문 대충 보고 가서 그냥 읊어버리는 건 하지 말아요. 그거는 전 진짜 아니라는 예, 거예요. 그래서 팩트체크 좀 해주셔라. 취재도 좀 하시고. 예, 예를 들면 박용진 의원. 계속해서 이게 진영 논리라는 거예요. 저는요, 만약에 윤미향 당선인이 횡령했다. 저 감옥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옥을 보내려면 팩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검찰 조사 전에도 저처럼 안성심터권을 취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게 왜 취재는 안 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언론에서 진영 논리라고 하면 진영 논리에 빠졌다고 합니까? 그게 진영 논리를 활용한 자기 정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김혜영 의원 젊은 분인데 그렇게 말하면 어디서 주로 다루는지 좀 보고 발언 좀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진상규명해라. 그거 당연히 해야죠. 본인이 왜 못했냐면 세상에 30년치를 한번 해봐요. 그 계산도 하고 뭐도 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할머니는 기자회견 하시고 마음은 얼마나 복잡하겠냐고. 저는요 그 이용수 할머니도 힘들고 가슴 아파 보는 우리도. 그런데 지금 윤미향은 뭐가 된 건지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 한기를 온 사람이 어느 날 더불어시민당에서 국회의원 되라고 그것도 시민사회가 추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 이 사람이 지금 30년 동안 횡령해 먹고 위안부 할머니들 그 배신하고 등쳐먹고 팔아먹고 이용한 사람으로 매도되고 있는데 최소한 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또 제가 지켜봐 왔어요. 민원연이 1층에 있을 때 정대협이 2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활동을 보면서 민원연도 미친 듯이 일하는 단체인데 그들은 더해서 어머 우리보다 더하는 단체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예. 그때. 그래서 그건 아니죠. 왜 윤미향 당선인을 악마화하냐고요. 이 부분은 아니잖아. 맞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왜 김혜영 의원은 말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횡령했다면 책임져라.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하죠. 할 필요도 없어. 네. 그럼 횡령했는지 증거를 가져와라. 이 말은 왜 못하냐고 곽상도한테. 제가 사실은 욕을 무지하게 먹었대요. 그래서 심지어 댓글에 나 죽으라는 얘기도 있었다는데. 그리고 막 봤습니다. 예. 뭐 별의별 그러니까 제가 전에 들은 거니까 뭐 그런다고 제가 그렇게 안 되지만 그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언론이 이러면 안 되고 언론도 우리가 잘못 보도했다 그럼 스스로 정정보도 내고 좀 이렇게 좀 해보세요. 왜 그렇게 윤미향 당선인을 그렇게 악마화합니까? 이거는 지금 차단. 이 시점에서 윤미향 당선인도 그렇고 이용수 운동가도 그렇고 이분들을
둘 다 욕을 하거나 마치 무슨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언론들이 뭘 취재를 들어갔냐면 평화의 소녀상의 제작 원가를 확인하게 날아다닌대요. 그거는 그 아시죠? 그거 어떻게 하는지. 저는 가격도 아는데 어쨌거나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돈을 받고 팝니다. 그건 기증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기자가 돈을 줘야죠. 그 원자재인 청동을 납품하는 업체에 가서 청동 얼마 주고 샀는지 확인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아, 그 예술가의 그 작품에 대해서는 금액을 배제하고 그냥 그러니까 원가만? 작품 가격이 있는데 작품의 원료가 되는 청동 등의 가격을 확인해갖고 야, 이거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고려청자의 그 가격이 그렇죠. 진액의 가격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만드는 사람의 이런 그러면 뭐 배우들은 또 그렇고 소설가들은 사실 그럼요. 컴퓨터 한 대 프린터만 놓고 돈을 버는데 이런 것도 다 원가를 따질 건지. 개그맨들은 근데 원가 재료예요. 다 머리에서 아이디어웨이에서 그렇죠. 나온 건데. 머리를 해고해야 돼. 그러니까 네, 말이 안 되죠. 그, 아무튼 이제 내일 본인 해명이 있고 검찰 수사는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뭐 압수수색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또 정의연 관계자 불러서 참고인 조사도 했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내일 소명이나 내일 본 당사자의 해명이 이제 지금 악화된 여론을 돌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한 지점인 것 같고요. 뭐 최종적인 결과는 이제 검찰 수사를 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게 좀 선제적으로 이 본인의 해명부터 시작해서 이런 대응들이 좀 잘 준비돼서 나왔다면 검찰이 저런 방식으로 강제 수사 착수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당사자도 그렇고 정의연도 초기 대응에 있어서 아쉬운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선 제일 아쉬운 건 처음에 대응할 때 프레임으로 대응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프레임으로 나는 그건 대응했고. 아니었다고 생각해. 그 프레임 대응은 평론가라든지 그 지지 그룹이라든지 검사할 수 있는 정의연 이사장께서 네. 사실은 그 첫 기자회견에서 이제 좀 예민한 모습을 보이면서 맞아요. 그게 이제 여론이 악화되는데 일정하게 영향을 준 측면이 있어요. 그 뒤로 이제 정의연은 꾸준히 자기 해명서를 내면서 해명을 했는데 윤미향 당선인은 이제 내일 첫 해명의 자리여서 어쨌든 이게 이제 검찰 수사 결과까지 가게 됐는데, 저는 지난번에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 하고 나서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에 대해서 여러 그 의견들이나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우상호 의원의 얘기는 정말 그 평가들 중에 최악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용수 할머니가 화난 이유는 나는 정치 못했는데 윤미향 너는 국회의원 돼서야.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용수 할머니의 분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이용수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다 옳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감정적인 게 상당히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지난 30년의 헌신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듯이 이 운동의 당사자이자 또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피해자로서 네. 이용수 할머니 또한 굉장히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어제 그 말 속에는 그런 존중이 전혀 없어요. 결국에는 할머니의 질투심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여당 중진 다선 의원 입에서 나올 얘기냐 도대체. 저는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 얘기를 보면서. 그건 뭐 전 민주당의 당론이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예. 적어도 우상호 의원이 그 문제에서 저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나 싶었습니다. 그 지금 근데 이게 이를테면 하나의 프레임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이용수 할머니가 저러는 이유는 그런 어떤 서운함과 배신감 때문이고, 또 이용수 할머니의 저런 기자회견의 배경에는 다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간질이 개입돼 있다. 이게 김어준 씨가 내놓은 프레임이잖아요. 네네. 기자회견문을 뭐 7, 8명이 작성을 했을 거다. 7, 8명이 작성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정치인들 스피치라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스피치라이터들이 쓴 거 가지고 정치인이 어나운스를 하면 그건 정치인의 생각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치인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겁니다. 그 문서를 보지도 않고서 50분 동안 격정적으로 자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의원님, 맞아요, 그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중요하지 않은 걸 들어서 그 메신저의 신뢰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김어준 씨가 한 겁니다. 얼마나 잘못된 이 프레임이에요. 아니, 근데 저는 똑같이 미래통합당이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 조국에 대해서 난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국에 대해서 조국이 대선 나가려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모펀드를 만들었다. 그래서 주가 조작 가족 사기단이 되고 광급 공사를 싹쓸이했다. 이게 저쪽 프레임이었거든요. 아니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잘못되면 둘 다 똑같이 잘못된 건데 지금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여론 지형은 김어준은 욕을 하고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에 이런 말 했던 의원들은 비난한 언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비난한 그러니까, 언론이 없어도 국민들이 비난을 엄청나게 하니까 지금 의석수가 저렇게 바닥으로 떨어져 있죠. 아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 언론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해서 예,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폐악질의 수준으로 발악을 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걸고 나와선 안 되는 두 가지를 걸고 나왔죠. 주로 조선일보가 시작을 했어요. 하나는 소위 색깔론이에요. 그래서 그 유경식당과 연결 짓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청와대 공격이에요. 갑자기 오늘 정구철 비서관이 그만둔 것이 아내가 그 정의연 사무총장으로 저 2년 일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2년밖에 일 안 했어요. 이분 여성민우에 일했던 분이에요. 네네네. 제가 이렇게 사진 보니까 오랫동안 보던 분들이더라고. 그래서 정의연 사무총장 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 아내가 연루돼서 청와대에 불똥이 튈까 봐 말하자면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사표는 자기가 한 건데. 그러니까 네. 조선일보의 의도는 명확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건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을 하고. 모르는 바가 아니고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비판을 해야 되고 또 실제 국민들이 이제는 그런 거에 별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요. 네. 예전에 조선일보 헤드라인이 마치 세상을 만드는 것 같았지만 지금 전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시도가 그렇게 먹히지 지금야 뭐 거고. 김용민 TV 일종의 그 제목이 일종의 노이즈만 일으키는 거일 뿐이죠. 그런데 보세요, 조선일보나 혹은 이 곽상도 같은 사람의 그런 식의 대응에 대해서 이쪽이 대응하는 방식이 과연 김어준 씨 같은 그런 프레임이나 우상호 의원 같은 그런 프레임이어야 되냐는 거예요. 아.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아 그럼 저들하고 똑같아지는 건데 이용수 운동가에 대해서 지금 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이 댓글이나 이런 데 올라와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런 걸 선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까지 이렇게 하면 프레임이. 안 된다. 예, 그 말씀. 그렇지 뭐 이용수 운동가를 존중하는 분들이 더 많다 생각하고, 뭐 그렇죠. 예, 박원석 의원님 말씀처럼 그분이 30년 동안 해왔던 운동, 그분의 출신이나 뭐 학력 이런 걸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할머니라고 부르고 배우가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고. 배우라기보다는. 도와주는 분 있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고. 도와주는 건 국회의원도 도와주는 사람이 9명이나 있고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다 팀으로 움직이지 개인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학 교수도 다 그 밑에 대학원생이 있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 얘기는 그런 정서적인 문제라서 그 정서적인 문제는 민주당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 사실 여기에 방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제에 대해서 동의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긴 위안부 해결 운동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해온 역할을 폄훼하는 것이다. 그런 평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방점은 정서적인 문제여서 당에서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런 거였고요. 더 보면요. 이 정대협과 혹은 윤명 대표와 이용수 할머니의 갈등의 시작이 거기는 아니거든요. 그 한참 전이고 이게 30년간의 은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뭐 저희가 이제 다 따져 물을 수 없는 문제라서 오늘 영상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상이 하나 나왔어요. 그 이번에 그 민주당의 더불어시민당의 그 뭐 가자평화당인가 그쪽 분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하나 나왔는데 네네. 그 영상에서는 운동론의 차이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운동론의 차이요? 네, 그게 뭐냐면 일부에서는 일본이 2015년에 그런 10억 엔 보상 그리고 불가역적이며 최종적인 합의를 제안했을 때 네. 받아야 된다는 의견들이 상당수 있었구나. 그렇죠. 네,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견들의 차이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자꾸 언론이 선정적으로 몰아가고 의제가 잘못 세팅돼서 그렇지 할머니가 제기한 문제 제기 중에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좀 더 덜 갈등적인 미래 세대를 잘 그 역사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운동론 제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때죠. 아니, 그 명백한 차이가 있고요. 그날 이제 2차 기자회견 적어도 1차 기자회견 때는 그런 게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2차 기자회견 말미에 했던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의기억연대나 그동안의 정대협이 해왔던 운동 방식에 대해서 이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요.
더 이상 피해자들을 전시하는 방식으로 운동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네네. 그리고 이 세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육도 얘기하고 네네네. 한일 양국 간의 무슨 그 청소년 교류도 얘기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뚜렷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운동 방식의 차이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거기에 중요한 그 이용수 운동가의 그 말씀의 방점이 거기 있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는 다 사장되고 지금 온갖 이제 의혹과 갈등으로만 이제 비화가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 그런 점에서 그 우상호 의원처럼 여당의 다선 중진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지난번 얘기하셨던 할머니의 질투심 때문이다. 배신자 프레임을 얘기하는 거는 그런 발언은 굉장히 저는 좀 위험했다고 봅니다. 네. 거기까지 하고 이제 저희 김용민 PD가 휴가를 간 가운데 김용민 없는 김용민 TV를 하고 있습니다. 아, 다음 다뤄볼 주제는 정의당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정의당이 혁신위를 구성을 했죠. 하고 정치인문 7개월 되는 어떻게 보면 정치 완전 초본대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이제 아시는 얘기일 테니까 제가 궁금한 걸 좀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그 당에는 물론 이제 박원석 의원님처럼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본인은 함께 당 지도부를 구성했던 인물이니 이번 혁신위에서는 빠지는 게 맞겠다라는 정치적 판단하신 것 그리고 다음번 전당대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는 제가 존중을 하고 그런데 말고도 김종철이라든가 그 소위 말하는 40대 중에서 20살 때부터 이 민중당 뭐 여러 가지 민주노동당 당연히 많이 있었죠. 이 진보 정당을 위해서 헌신했던 차세대 리더십과 이 준비된 지도 그룹이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또 리셋이 되고 무슨 혁신을 하고 싶어 하는 건지 혹시 이런 것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는지 정말 싹 전부 다 갈아엎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심상정 의원이 좀 올드해 보이니까 심상정 의원이랑 같이 했는데 심상정 의원 때문에 안 보였던 사람도 들까지도 너희들도 올드하니까 다 빠지라고 하는 거 아니지? 좀 전 그런 데인데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 그래서 그런 말씀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뭐 이번 쇄신위원회는 이제 제한된 시간 내에 제한된 역할을 하는 혁신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8월 말까지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100일 정도 남았죠. 그래서 20년 진보정당의 역사의 모든 것을 뒤집어서 당을 근원적으로 혁신하겠다. 이건 애초부터 이제 불가능한 그런 목표고 네. 다만 이제 혁신 당대에 올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안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호선을 통해서 장혜영 당선인이 된 거고 누가 임명한 게 아니고요. 뭐 기대 반 걱정 반이에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대는 이제 관성적인 시선이 없다. 이제 진보 정당을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정치를 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뭔가 이게 창조적인 파괴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우려는 당을 깊이 알지 못하고 또 당이 지금까지 우여곡절, 뭐 간난신고 이런 것들을 겪어왔는데 그 과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그냥 새로운 것만 시도하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당원들에게 혹은 활동가들에게 전달이 되겠는가 이런 이제 우려도 있어요. 그 사이에서 제한된 기간 내에 제한된 역할을 한다는 지금 혁신위의 한계를 감안해서 네. 할 수 있는 일 중심으로 하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이고요. 세대교체 문제잖아요. 지금 얘기했던 게 리더십의 세대교체. 근데 그거는 아직 사실은 세대교체의 방향 그리고 결국에는 누구냐 그래서 어떤 그 그룹이냐 어떤 군이냐 이게 이제 정해지지 않은 거죠. 그거는 이제 차기 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 뭐 다양한 경쟁들이 일어날 거고 그 경쟁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뭐 예로 들었던 뭐 김종철 씨라든지 강상구 씨라든지 진보 정당의 아주 실무 역할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됐는데 준비된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등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보다 더 젊은 세대 이른바 이제 3세대라고 할 수 있는 세대들 중에서 내가 한번 진보정당의 비전을 이렇게 개척하겠다 이런 분들이 나올 수 있고 다양한 저는 층위에서 아주 백과쟁명식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실은 혁신은 무슨 문서로 혁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당대회 혁신안 이렇게 내놓고 자 이거 표결해서 이대로 합시다. 예, 이거 혁신입니다, 그러면 당이 혁신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거 아니죠. 예. 진짜 혁신은 이 경쟁을 통해서 네. 정치적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내가 당을 한번 이렇게 이끌어보겠다 라는 차세대 리더가 등장을 해서 당을 바꾸는 게 혁신인 거죠. 아니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그 혁신이랑 이 혁신이랑 그러니까 지금부터 8월까지 있을 혁신이의 혁신이랑 8월에 생길 리더십 혁신이 아마 이럴 거예요. 저는 8월까지 일어날 혁신 중에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이제 당의 지도체제가 단일 대표체제인데 그게 집단 지도체제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당내에 그런 다양한 리더십들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지금 뭐 그 약간 어떻게 보면 압도적 카리스마를 가지고 심노가 했던 시절에 그런 리더십 그 행사 방식과는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당의 지도체제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문제에 관해서 논의가 하나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당원을 보면 우리가 이제 진성당원제인데 굉장히 하드한 진성당원제입니다. 저희는 당비가 10,000원이에요. 그리고 저기 그 전업주부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이렇게 소득이 없는 사람은 5,000원이에요. 문턱이 굉장히 높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의 대중화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우리도 당장 당의 단기적으로는 재정적 부담이 오더라도 당비를 낮춰서 네네. 문턱을 낮추고 좀 더 대중적인 정당으로 가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지역에서 많거든요. 근데 이런 요구들을 실제 이제 당원 당규에 반영해서 좀 개선을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당의 정체성이나 노선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민주당 이중대론에 시달렸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 뭐 그 가까이는 조국 사태 때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당분간 정의당이 국회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진보정당 본연의 철학과 진보정당 본연의 가치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실 수 있죠. 진보정당 본연의 어떤 정체성에 기초한 사업을 하면 돼요. 그냥.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핵심적인 당의 정책 방향과 뭐 핵심 과제 이런 것들을 뭐 재선정하고 예. 더 나아가서는 저는 당명 바꾸자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정의당의 어떤 이념적 지향이나 정체성을 반영한 이 당명을 정의라는 다소는 좀 보편적이거나 혹은 그러면서도 추상적인 이런 어떤 그 당명 속에 우리 정체성을 가두는 게 아니고 좀 더 정의당의 가치지향이나 정의당이 만들고자 하는 사회를 분명히 표현하는 그런 당명으로 가자 이런 제안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유의 혁신안들이 그 검토돼서 이게 혁신당대회에 올라가게 될 거고 혁신당대회에서 뭐 그중에 일부는 채택이 되고 일부는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진짜 혁신은 그렇게 해서 어떤 리더십이 나타나서 실제 당을 어떤 체질로 그리고 어떤 그 이 새로운 어떤 노선으로 또 새로운 사업으로 바꿔내느냐 이게 정말 혁신이죠. 저 한 가지만 뭐 여쭤볼게요. 그래도 당의 혁신하면 그래도 인물이 이 혁신을 대변을 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 심상정 대표랑 뭐 고 노회찬 의원 이후로 과연 정의당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돼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박원석 의원님의 눈으로 봤을 때 아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인물이 있습니까? 어때요? 근데 이제 시대가 좀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심상정, 노회찬 같은 리더들이 나오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 시대는 사실은 뭐 과거에 네. 뭐 노동운동을 비롯한 그런 이제 사회운동을 기반으로 그렇죠. 사회운동 기반의 정당이었잖아요. 진보정당이.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제도권에서 신선한 존재였고. 그래서 실제로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럼요. 진보정당의 초기 개척자들이.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정의당도 기성정당 취급을 받아요. 진보정당이지만 별로 국민들이 민주당이나 정의당을 다르게 보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다르게 보이게 할 건가가 우리 관건인데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심노와 같은 그런 아주 카리스마적인 유형의 그런 리더 가 글쎄요. 그게 나올 수 있을지 혹은 그게 앞으로 그 미래에 바람직한 리더십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유형의 리더십들이 나올 수 있죠. 그런가요? 제가 그 말한 노동운동, 학생운동, 노동운동 뭐 이렇게 계속 운동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네네. 저는 우리가 참 초라하다 이렇게 느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2002년 대선 때예요. 사실 그때 시민사회단체는 이회창 후보하고 더 가깝게 지냈어요. 왜냐하면 정책협의회를 이회창하고만 했잖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노무현 후보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사모라는 그 집단이 헌신성으로 사실 민주당도 안 도왔잖아요. 그래서 국민개혁정당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게 사실 노사모랑 많이 일치하거든요. 그 대통령을 딱 만들어내는 걸 보고 아 우리는 뭐지? 그때 저는 진짜 제 머릿속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는 계기를 맞았어요. 저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이렇게 흘러왔는데 노무현 대통령만큼 개혁적인 사람이 있나 지금?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개혁이라는 게 노동을 지향하면 개혁이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세계적인 흐름을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그에 맞추어서 국가를 변신해 내려고 그렇죠. 하는 노력 예. 그런 면에서 오히려 내가 완전히 수구가 됐나?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제가 절대로 내가 놓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그게 뭐냐면 노동의 가치예요. 네. 어느 선진국이 이토록 노동에 대한 가치를 정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경비원의 죽음으로 나타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럼 그 노동의 가치를 지킬 수 있냐?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은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노동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집권 여당이 추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은 집권 여당이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요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고 그 정의당 정도의 가치를 가진 그 정당이 미래통합당 정도의 의석을 가지고 노동 가치를 실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그게 안 되고 그 정의당이나 민주노동당 정도가 35석 얻어야 되는데 국민의당이 그걸 얻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좌절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아파트 경비원의 그런 모욕적인 죽음을 보면서 이건 노동 가치에 대한 문제다. 우리 사회 전체. 그리고 노동을 대변하는 정당의 부재. 거기서 오는 거다. 힘이 더 키워져야 된다는.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보단 정의당에 부여된 임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 정의당이 특히 이제 선거제도 개혁을 중심 의제로 집중을 하면서 일종의 이제 선거제 개혁을 통해서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고 이 비주류 군소정당에서 주류 정당으로 나간다 이런 구상이었잖아요. 이 구상은 이제 실패한 겁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근데 이제 정의당은 권력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을 잡아본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권력 투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권력 투쟁을 당해본 거예요. 민주당한테. 뭐 위성정당 이런 게 사실은 다 본질적으로 권력 투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네. 예를 들면 중원으로 나오거나 커지는 거를 제압당한 거예요. 저희는. 제압을 한 거고 민주당. 예? 판단을 잘못해서 선택을 잘못한 아니, 거지. 아니, 저는 그거라고 보고. 주도했어야지. 그거라고 보고.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우리가 이제 좀 소홀했거나 놓쳤던 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 선거제도 개혁으로 가는 건 불가피했으나 불가피했고 우리로서는 뭐 선택지가 없었어요. 다른 선택지가. 그쵸. 그러나 이제 정의당이 갖고 있는 원래의 가치. 또 정의당이 이른바 이제 투명인간, 6411번 버스 위에 탄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가까이서 그 사람들과 손을 잡고 또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하고 이런 역할이 좀 소홀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자기성찰이 있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아니죠. 한 해에 산재로 2천 명 죽는 선진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K-방역을 아무리 잘하고 국민소득이 4만 불이 돼도 그런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그런 현실을 개선하려면 여전히 정의당의 역할이 필요하고 있죠. 예. 의회 내에서 정의당의 힘이 있죠. 커져야 되고 또 정의당이 실제 그런 분들로부터 지지받는 정당이 돼야 돼요. 맞습니다. 거기에 저는 이제 정의당 혁신에 방향이 달려 있고 또 과제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야기 민주당 어쨌거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제 검론을 막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면서 지난주까지는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출마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나오다가 슬슬 이제 출마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선수 진영이 좀 꾸려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우리 전문가이신 최민희 의원님 일단 우선 이해찬 대표 체제가 워낙 공고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사실은 뭐 이낙연 비대위 얘기도 뒤에서 하고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였고요. 그거를 의외로 주장한 분이 박지원 의원이세요. 오늘까지 의원이죠. 네. 그래서 그건 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희망사항이시다. 박지원 의원은 본인이 낄 틈이 있느냐 그렇죠. 없느냐가 중요한 네네. 거지. 다른 건 중요한 그런데, 게 없죠. 의원 시간 1시간 반 남았네요. 예, 이제 곧 12시면 아니니까. 예. 그 이낙연 당선인은 당대표 나오셔야 돼요. 저의 견지에서는. 이게 당대표 나오지 않으면 그동안에는 총리로서 각광받은 거지 그냥 당선인이고 지지율 높다는 것만으로 각광받을 수 없어요.
그건 옛날 얘기, 옛날 얘기. 자, 그럼 이제 나오는 질문 이겁니다. 지금 이제 현재 당규대로 가면 내년 3월이면 그러니까 7개월 정도 한 다음에 사퇴를 해야 되잖아요. 네. 사퇴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최고위원들도 다 같이 나와야 되는 걸로 지금 당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해석상 보면. 네. 그러면 거기 최고위원 선거 아시겠지만 이게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고 여러 가지 고생을 해서 하는 건데 이낙연 당대표가 되면 내가 7개월짜리 최고위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뛰어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 안 뛰어들면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분은. 저는요. 예를 들면 김영춘 그 현재까지 의원, 오늘까지 의원이 이게 당권 대권 분리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권 나올 분들은 당권 도전하지 않도록 하자. 그렇죠. 예. 그런 거 다 소용없고요. 그냥 경쟁해서 이기세요. 그러지 마시고. 예. 그리고 그 지금 현재 그러면 7개월짜리 당대표를 막았다면 당헌 당규가 그런 말들이 다 성립이 돼요. 그런데 안 막았잖아요. 안 막은 상태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현행 당헌 당규에 따라 당대표 선거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7월이 되면 그때 가서 결정하는 거예요. 내년 초가 되면 3월 그때 가서 결정하는 거예요. 3월 9일이니까 3월 8일까지잖아요. 임기가. 네네.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뭐 최고위원이 다 사퇴한다. 당이 불안해진다. 그런 거 없어요. 민주당. 불안해지지도 않고요. 뭐 그때 비대위를 구성하든지 뭐 아니면 뭐 적어도 전당대회를 뭐 7개월 만에 할 수 없다면 비대위 구성해서 쭉 가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비대위 체제에서 대선 치러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뭐 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이게 뭐 이제 듣는 분들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집단 지도 체제로 바꿔서 1등부터 1등 당대표하고 옛날처럼. 2등부터 6등까지 최고위원하고 그다음에 저기 지명직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옛날에 하던 방식이 그래서 당대표가 그만두면 1등 최고위원이 그냥 당대표로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아, 그러면 따로 비대위 만들 필요 없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을 텐데. 네, 지금은 그래도 돼요. 왜 그래도 되냐. 선거가 없기 때문에. 공천권을 휘두를 일이 없어요. 당분간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민주당은 사실 되게 경선으로 후보를 뽑기 때문에 네. 예, 그 뭐 옛날처럼 그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한 건 이게 너무 흔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참 상전벽해라는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추미애 당대표가 당대표 임기 2년을 한 게 민주당 역사상 아마 정세균 당의장 한 이후로 거의 처음인가요? 예, 17, 18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그렇군요. 했는데 예. 이해찬 당대표까지 2년 채우고 나니까 이제 마치 2년을 다 채우는 게 되게 당연한 것처럼 이게 분위기가 금방 바뀌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김부겸 의원은 출마할까요? 오늘 출마한다고 나왔던데 기사? 네. 그래요? 기사는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이낙연 당선인이 나오면 당선 가능성은 높죠. 다른 분에 비해서 훨씬 네, 높겠죠. 훨씬 높고 이런 심리가 늘 작용해요. 그 당의 대표적인 대권 후보를 후보가 당대표 선거에 나왔는데 떨어뜨리는 일은 하지 않아요. 그렇죠. 당원과 예. 지지자들이. 뭐 그렇긴 하죠. 진짜. 예. 그거는 뭐 그런데 지금 우원식 홍영표 의원은 뭐 뜻이 확고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김부겸 의원은 영남 쪽 뭐 이렇게 당대표론을 들고 나오겠죠. 아마 약간 이제 김부겸 의원하고 우원식 홍영표 두 의원이 출마하는 맥락이 좀 다를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은 대권 경쟁의 그렇죠. 측면에서 어쨌든 구도를 만들어야 이게 대권 예. 경쟁 구도로 가는 건데 지금 이낙연 총리가 나와서 당대표가 되는데 자기가 아무런 뭐를 안 했다 이러면 이제 대권 구도에서도 존재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저건 뭐 수순이라고 봐요. 무조건 저쪽이 나온다. 출마하면 이쪽은 무조건 나온다. 네네. 기다리고 있었다고 보고 저는 홍영표 의원이나 우원식 의원은 아마 차기를 생각해서 출마를 하시는 게 아닐까. 이번은 뭐 안 돼도 시험삼아 한번 7개월 후에 다시 뭐 7개월 후에 다시 도전. 그리고 묘한 게요. 네.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그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도전했던 사람들이 당대표 됩니다. 그렇죠. 아. 이게 해성같이 돼가지고 되는 경우들이 없어요. 아, 해성같이 나오셔서 되시나요? 원내대표든 이번에 김태년 의원 몇 번째 나온 겁니까? 아, 재선. 그러니까 원내대표든 당대표든 재선. 도전했던 사람들이 결국에 돼요. 아, 좀 미안해서 찍어주는 그런 것도 좀 있나요? 그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쌓이고 이게 예. 의원들이 막 세력도 만들어지고 전국 조직이라는 게 잘 없거든요. 네네.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겨우겨우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번 한 번 더 써먹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상외로 정치인들이 동네마다 가면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지만 그거 새로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쉽지 않죠. 예. 이게 이제 민주당 내에는 그 두 개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여전히 지역위원회 조직선거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룹. 이거 아니다. 민주당은 이제 당원 중심이라 78만 당원 중에 거의 온 당원이 뭐 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온 당원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그룹. 그러면 이게 되게 모순적이에요. 둘의 성격이. 그럼 온 당원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선명한 기치, 방향성을 내걸어야 돼요. 그리고 뭐 온 당원들이 되게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이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입당을 예, 예. 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런데 이제 되게 조직선거로 하면 개파별로 나뉘고 뭘로 나뉘고 나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원들도 사실은 온 당원의 분위기와 거의 흡사하게 나와요. 네, 결과를 네. 따져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영춘 의원도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번 그 당대표 선거에서 어쩔 수 없이 대선 예비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국회 사무총장 간다는 소리만 듣는. 그거는 뭐 미래에 대한 설계가 좀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가면. 근데 아니, 내년에 부산시장 재보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부산시장 재보궐이 김영춘 의원의 그동안의 논리상으로는 안 맞죠.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예, 책임져야 한다는 쪽이기 때문에 그 후보 내지 말자는 쪽에 가까워야 논리적 완결성이 있죠. 예, 그동안의 말자. 태도로 보면. 예, 예. 예, 왜냐하면 이번에 윤미향 당선인 꺼내서도 책임져라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제일 예. 먼저 한 사람이라 그건 논리적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결국은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지향의 크기. 국회의원 한번 할 거냐? 당대표하고 말 거냐? 국회의장까지. 국무총리 한번 하고 말 거냐? 아니면 대통령이 될 거냐에 따라 이번에 태도가 결정되는 게 아닐까요? 네. 사실 뭐 이게 정치 이슈가 요즘 별로 없었다가 내일 모레죠. 개원하면서 또 당대표 선거 있으면서 또 아주 재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예. 듭니다. 네. 저희 이제 또 정치부심 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매주 목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들 찾아뵈었는데요. 네. 다음 주부터 6월 2일 화요일로 옮겨서 8시 반 맞죠? 예, 8시 반으로 시간이 옮겨졌습니다. 김용민 TV가 뭐 전면 개편을 하게 돼서 설명은 김용민 PD가 다시 하겠지만 5시부터 7시까지 김용민 라디오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매일 8시 반에 한 프로그램씩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신설되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좀 많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정치부심은 이번 주를 마지막 목요일 하는 것은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하고 곧 있을 다음 주 화요일 6월 2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하 지방법원이랑 정치부시장 시간만 바꿨어요. 네네. 예예. 아 그래요. 요일만 바꿨습니다. 예. 요일 바꾸고 시간도 8시 반으로 내려왔다는 것. 예. 예. 다음 주도 화요일입니다. 다음 네. 주 화요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